7월과 8월 강원도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의 80% 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7월과 8월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 69명 가운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85%인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소방본부는 강원도 지형과 수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영 능력을 과신하거나 술을 마신 뒤 물에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고 분석했습니다.